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수예요. 오늘 아쿠아리움은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 무공을 뽐내보고 있습니다. 오! 와. 월령검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에게 무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정이라고 어디 다 같은 절정이겠는가? 내공뿐만 아니라 검법과 복법 뛰어 뛰어 복법이 거라 뭔 상관이죠? 저 강하기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이 내공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성우 최결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선배님하고 하하하 예, 이게 아니라요. 요렇게 쪼개는 거고요. 네, 저도 저의 절정 무공을 한번 뽐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벽하죠. 어떻게 돌려도 완벽해요. 네, 저의 무공은 이렇게 훌륭합니다. 빼어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령검제에서 초연희와 서문의 역할을 맡은 김나량입니다. 하지만 절정이라고 어디 다 같은 절정이겠는가? 내공뿐만 아니라 검법과 보법 또한 뛰어나다네. 우와. 왠지 이것도 부셔야 될 것 같은. 아. 저의 내공으로 컷! 오, 누군가. 네 개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령 검제 독구신으로 돌아온 성우 곽윤상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하지만 절정이라고 어디 다 같은 절정이겠는가? 내공뿐만 아니라 검법과 보법 또한 뛰어났다네. 월령 검제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우 신경선입니다. 월령 검제 첫 번째 녹음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제 역할 이름은요 천악군이에요. 천악군. 얼마나 나쁘면 천악군이겠어요. 아직 1편에서는 많은 등장을 안 해서 알 수 없지만 이름에 걸맞게 2편부터 더욱더 악랄하게 연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하지만 절정이라고 어디 다 같은 절정이겠는가? 내공뿐만 아니라 검법과 보법 또한 뛰어났다네. 헛! 하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시오. 성우 임채윈이라 하오. 컨셉 정했어. 오늘은 이 나무젓가락으로 평행선을 달려보도록 하겠소. 하지만 절정이라고 어디 다 같은 절정이겠는가? 내공뿐만 아니라 검법과 보법 또한 뛰어났다네. 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된대. 그런 건 나중에 <나는 거죠. 웃음> 어쨌든 우리 월령검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월령검제에서 한성훈 역할 그리고 1호 역할을 맡게 된 KBS 알색의 장지민입니다. 우리가 무협을 보면은 항상 나오는 절정 고수의 캐릭터들 생각해보면은 약간 눈이 안 보이고 치만으로 보는 그런 캐릭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심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한으로 무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심한으로 자, 디테일하게. 오른쪽에 살짝 오해가 있지만 네, 심한으로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원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지만 절정이라고 어디 다 같은 절정이겠는가? 내공뿐만 아니라 검법과 보법 또한 뛰어났다네. 이야! 진짜? 이야! 이제 좀 괜찮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월령검제짱!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네, 원령범죄에서 소설마군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네. 하지만 절정이라고 어디 다 같은 절정이겠는가. 내공뿐만 아니라 검법과 보법 또한 뛰어났다네. 참, 나의 이량들을 보게. 네, 저희 원령범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저희 다음 편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령검자에서 인수와 서와 독고성 역을 맡은 성우 문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 무공으로 젓가락을 아주 예쁘게 잘라보겠습니다. 네. 깔끔하죠? 강호철입니다. 자, 오늘의 아쿠아리움. 오늘의 아쿠아리움은 무려 네, 절정 고수. 절정 고수입니다. 예. 하, 절정 고수인데. 절정 무공 뽐내기. 하지만 절정이라고 어디 다 같은 절정이겠는가. 내공뿐만 아니라 검법과 보법 또한 뛰어났다. 자, 저는 오늘 이 무려 보이십니까? 이 두께. 이 두꺼운 나무 젓가락을 제가 네, 무림 최고세 자리에 올라서 이 나무 젓가락을 완벽하게 쪼개어서 절정의 무공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럼 여러분께서 또 실망하시겠죠? 네, 저도 그러면 가로로 한번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자. 잠깐 죄송합니다. 야따! 이게 깔끔하게 안 되네요. 예, 네, 죄송합니다. 이거 깔끔하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 네. 여러분, 과욕은 금물인 것 같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세로로 쪼갰으면 아주 예쁜 모양이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또 뭐랄까 과한 쇼맨십 욕심에 여러분께 못 보일 거를 또 보여드렸네요. 예.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됐지만요. 예. 또 절정의 무공은 여러분 저희 연소운과 함께 원령검체에서 제대로 된 절정 고수의 무공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떠실지 예. 꼭 지켜봐 주십시오. 원령검체 화이팅! 주인공 느낌으로 한번 주인공 이래도 못하면 넌